이제 함께 배웠죠. 우리 친구들 박수로 주님 앞에 찬양하세요. 영광의 박수.
선생님 그림 보여줄 테니까 사진 보고 이게 뭔지 맞춰보세요. 짠! 이게 뭐예요? 수영인데 수영 중에 수영의 용법 중에 어떤 게? 1번 자유형, 2번 배영, 3번 접영, 4번 평영.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뭐예요? 자유형 같아요, 자유형. 이건 뭐예요? 우리 친구도 굉장히 똑똑하구나. 맞아요. 배를 앞으로 내놓고 하는 것 같아요. 배영이에요, 배영. 배영. 이거는 뭐예요? 접영이에요, 접영. 이렇게 해가지고, 수영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자, 그 다음 마지막은? 이거 평영이라고 해요, 평영. 그래서 이렇게 하죠, 이렇게. 이렇게, 개구리처럼.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 중에 배영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뒤로 하는 거. 왜 배영이라고 부른 줄 아세요? 알아요. 왜 배영이라고 불러요? 배가 나와서. 배가 나와서. 네,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아닌 것 같아요. 네. 한자풀이로 배가 등을 뜻하기 때문에. 대박. 맞았어요. 오늘 전사님이 그래서 이걸 가져온 거예요. 자, 배영.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위를 향하여 반드시 누워 양팔을 번갈아 회전하며 물을 밀치면서 두 발로 물장구를 치는 수영법. 이렇게 했는데 한문을 보니까 배자가 등배예요. 등배. 등배였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등으로 하는 수영이에요. 전사님 어릴 때는 배를 하늘로 보고 해서 배영이구나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등으로 하는 수영이래요. 친구들 등배가 쓰인 또 다른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런 단어 들어봤어요? 짠. 배신. 들어봤어요? 왜 배신하면 약간 좀 나쁜 사람처럼 느껴질까요? 이게 뭐냐면 똑같이 등배예요, 등배. 그런데 뒤에가 신이 무슨 신이에요? 믿을 신이에요. 이게 뭐냐면 서로 믿고 있었는데 믿음을 등져버리는 거야. 등져버리고 가버리는 거야. 이게 바로 배신이에요, 배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배신의 아이콘이 등장해요. 런닝맨에만 배신의 아이콘이 있는 게 아니야. 성경에도 배신의 아이콘이 있어요. 오늘 배신의 아이콘을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만나보고자 해요. 자, 어떤 어부가 있었어요? 어떤 어부가 고기를 잡고 있는데 고기가 안 잡혀요. 이거 뭐지? 왜 고기가 안 잡히지? 그때 어떤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던져보거라. 그랬더니 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힌 거예요. 이 사람이 이걸 보고 이 사람 뭔가 대단한데 난 이 사람을 따라가 봐야 되겠다 하고 이 사람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병든 사람도 고치고요. 못 먹는 상황에서도 먹이고요. 귀신을 쫓아내고요. 아니 더군다나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어때요? 욕심나요. 이 사람 따라가면 내가 뭐 한자리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을 따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따라가기 시작한 사람이 총 12명이에요. 12명. 그래서 맞아요. 스승의 이름은 예수님이고요. 12 제자예요. 친구들 이 사람들의 모습 한번 볼까요?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우리 한번 상황극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자, 우리 친구들은 노란색 글씨만 읽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내용인데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노란색만 읽습니다. 선생님, 저희의 소원을. 소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소원일까요? 주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 앉게 해주십시오. 다른 10명은 이 말을 듣고 잘 들어보세요. 야고보와 요한은 뭔가 되고 싶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말했어요. 예수님이 나중에 왕이 되신다면
대통령이 되신다면 저는 비서실장으로 세워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10명 말고 나머지 2명은 어땠을까요? 기분이 어때요? 뭐야, 나도 하고 싶은 자리를 왜 너만 한다고 해? 분개한 거, 화가 난 거예요. 제자들은 굉장히 자리에 연연했던 것 같아요. 또 있어요. 이 요한과 야고보뿐만 아니에요.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베드로 한번 볼까요? 베드로는 이 정도였어요. 베드로도 또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고 자기가 죽을 거다라고 말했어요. 베드로한테 나는 죽을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자 읽습니다. 주여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주여 저는 주와 함께라면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했더니 베드로는 절대 안 된대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된대요. 예수님이 진짜 죽으면 안 돼서 그럴까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 예상으로는, 아니 예수님 빨리 대통령 되고 왕 돼가지고 나한테 한 자리 주셔야 되는데 무슨 소리예요? 말이 안 되죠. 지금 베드로 이런 거예요. 절대 안 돼요. 항변하는 거예요. 저는 함께라면 감옥도 갈 수 있고 죽음도 각오가 돼 있단 말이에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친구들 이거 보면 어때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엄청 사랑했던 모습 같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굉장히 사랑한 것 같지 않아요? 감옥이든 죽음이든 각오가 돼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했던 믿음의 관계, 서로 믿는 관계 같지 않아요? 이렇게 보면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굉장히 믿음의 관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길지만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제가 하얀색 읽습니다. 자, 베드로가 장담하며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했습니다. 내가 내게 진실로 말한다. 그러자 베드로는 힘주어 말했습니다. 아닐 것입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보면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과 굉장히 스승과 제자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저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배반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절대로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할 거예요. 모른다고 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어떻게 되셨을까요? 고난당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작!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아니, 아까 그 기세 당당하던 거 어디 갔어요? 예수님 고난당하니까 도망간 거예요. 베드로는 더 나갔어요. 베드로의 모습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역할극이에요. 여러분은 하녀예요. 혹은 사람들이에요. 전도사님은 베드로예요. 우리 친구들부터 합니다. 시작!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든지 나는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 베드로는 다시 부인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또 한번 시작!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알지 못하오. 근데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나는 예수님과 감옥에도 갈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라 가면 나는 함께 같이 죽겠어요 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고난을 받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변했어요? 이게 바로 뭐의 아이콘이죠? 배신의 아이콘. 예수님을 배신해버린 거예요. 배신해버렸어요. 바로 그때 시작! 닭이 두 번 울었습니다. 기억이 난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너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다. 진짜로 세 번을 부인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사람이니까, 양심을 가졌으니까 예수님의 그 목소리 음성이 생각났을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시작!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 엎드려져서 울었습니다. 엉엉 운 거예요. 아니! 내가 우리 예수님을 배신하다니, 배반자가 되다니 라고 울기 시작한 거예요.
친구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분이 아니시게 된 거예요. 제자들 어떻게 됐을까요? 자포자기했겠죠. 왕이 될 사람, 대통령이 될 사람이 안 계시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과거로 돌아갔어요. 과거로 돌아가서 베드로는 어디로 갔느냐?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물고기를 잡으러 가가지고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베드로가 원래 어부였거든요. 아까 우리 처서도 얘기했죠. 고기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물 던지게 한 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또 예수님은 물어보는 거예요. 얘들아, 물고기를 좀 잡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시작!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지금 어부 그 바다에서 하고 있으니까. 아니요! 한마디로 못 잡았어. 이 소리를 듣자마자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는 바로 알았어요. 아, 우리 예수님이구나. 주시다. 주시다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말을 들은 베드로. 내가 배반했던 예수님이, 돌아가신 줄 알았던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이 자리에 오셨어요. 물에 빠져서 예수님께 빨리 다가가는 거예요. 주시다. 우리 예수님이 진짜 다시 오셨다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친구들. 친구들, 예수님을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인 우리의 마음으로 배신자를 만나면 어떻게 할까요? 응징해 주겠어요. 철저하게 내가 복수하겠어. 그러면서, 자, 너네 얼른 고기 열심히 잡아. 내가 배 수리해 줄게 하고 배에다가 빵꾸 뻥 뚫고 도망가는 거야. 에라 모르겠다. 빠져버려라. 우리 사람은 굉장히 악해요. 배신당하면 복수하고 싶어해요. 예수님의 모습은 복수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불렀어요. 너네가 잡은 고기 좀 가지고 와봐. 그리고 고기를 직접 구워서 주는 거예요. 빵과 함께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먹여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또 고기를 못 잡고 있을 때 도와줬어요. 고기를 못 잡고 있으면 에이 그래 너네는 고기도 못 잡아 그냥 그렇게 살아고 가버리면 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어부는요 고기가 다니는 길을 알아요, 친구들. 어부들은 굉장히 똑똑해요. 바다에서는 정말 똑똑한 분들이 어부들이에요. 여기에 고기가 지금 지나가고 있구나 하기 때문에 그물을 거기에 치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잡아내요. 그런데 어부였던 베드로가 고기를 못 잡아요. 예수님은 잡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놀라운 예수님의 모습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베드로에게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너 왜 거짓말했어? 너 내가 그랬잖아. 너 내가 말한 대로 너 그렇게 될 거라고 했는데 왜 너 아니라고 했어? 막 책망해야 되는데 책망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꿈을 줬어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예수님은 꿈을 심어줬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친구들, 오늘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는 사랑과는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사랑을 해요? 베드로는 어떤 사랑을 했어요? 제자들은 어떤 사랑을 한 것 같아요? 전사의 보기에 베드로와 제자들은 사랑을 분명히 했는데 자기 자신을 사랑했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했기 때문에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성장을 위해서, 나의 승진을 위해서, 나의 명예를 위해서는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의 명예가 이걸로는 안 돼요. 나에게 도움이 안 돼요. 이것 때문에 내가 잡혀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바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등을 저버리고 배신하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과 베드로, 우리의 사랑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희생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제일 처음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을 하셨어요. 두 번째, 용서하는 사랑을 하셨어요. 와서 베드로를 책망한 게 아니에요. 용서하셨어요. 품어주셨어요. 먹여주셨어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사랑을 해요.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고기를 못 잡아요. 고기를 잡게 해주셨어요. 마지막으로 사명을 일깨워주시는 사랑을 해요. 너는 어부가 아니야. 너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야.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야. 자, 내 양들을 먹여. 내 양들을 쳐. 이렇게 사명을 주는 거예요. 친구들, 예수님과 우리의 사랑 방식의 가장 큰 차이는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아니면 남을 사랑하고 있느냐에서 드러나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처럼 남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 베드로는 후에 베드로 전서 후서라는 걸 썼어요. 베드로 전서에 이런 글이 적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가 이렇게 적었어요. 놀랍지 않아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생각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아, 예수님의 사랑이 나의 허물을 덮는구나. 나의 죄를 덮는구나. 우리 친구들, 그 예수님의 사랑이 저의 사랑, 우리 친구들의 사랑, 우리 선생님들의 사랑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하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성령의 열매 중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세요.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아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